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정신줄 놓고 영상을 만드는 그들 비긴팀입니다. 유머러스하게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싶도록 노력을 했는데 주제마다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주제마다 맞는 그런 분위기로 가려고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가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지극히 순수하고 멀쩡합니다. 정상입니다. CG 이상한 거 넣지 마. 없애버릴 거야. 아예 너무 좋았고요. 좋았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뭐 서포터즈 그런 활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기분 엄청 좋았습니다. 면접 볼 때는 좀 많이 떨긴 했는데 예, 기분 엄청 좋았습니다. 처음엔 엄청 좋았죠. 당연히 면접을 너무 못 봐서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뭔가 싶었는데 근데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서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 애들이 계속 막 폰트 같은 거 쓸 때 막 이런 거 저작권 걸리지 않냐고 물어봐가지고 그거 막 설명해주고 그랬어요. 영상 만드는 친구들이 물어볼 때가 많아요. 제가 뭐 저작권 쪽에서 그 서포터즈 한다 해서 막 빠듯이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는 뭐 선에서는 다 얘기는 해주는데 거기까지가 제 최선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주변에 알리고 이 정도의 활동은 아직 못하고 있지만 그냥 혼자서 저작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거 저작권에 걸리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 올라오는 그런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미지 영상 사진들이 있어요. 그런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좀 댓글로 통해서 이러한 부분은 이거 때문에 저작권에 걸립니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 쪽에서 그거 있잖아요. 그 자체적으로 디졸 보증이라고 있잖아요. 그거 막 뛰어가는데 화면에서 사라지면 다른 공간에서 다시 튀어나오고 약간 좀 그렇게 유쾌하게 찍으면 재밌지 않을까. 근데 뭐 아니면은 전 1인칭으로 좀 리얼하게 그렇게도 한번 찍어보고 싶고요.